내가 이 미친년에 딱이라도 한대 갈겨줄까 대장? 자비는 일적 필요 없다 보트. 보트는 당신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녀를 부른다. 이봐 너, 그래 거기 너 이 뻔뻔한 창녀야. 내가 말을 할땐날 봐야지. 대체 왜 그렇게 신랄하게 나오는 거야? 그녀는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. 아, 술탄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온 듯이 어린 사막의 공주님을 반바지만 입고 다니나? 말해봐, 사막의 공주님. 난널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버지 된 반발로 밤마다 몇 명이 곁눈질하는 아부꾼들을 거느리고 그런 몰골로 나와서는 술을 처먹고 사람들에게 시비나 거는 거야? 뭐, 누가 감히? 싸움질을 해댄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 될것 같아? 자신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? 어림없지. 만약 이게 자긍심을 찾으려고 네가 쓰는 방법이라면 내가 충고 한마디 하지. 집어치우고 집에나 가. 그리고 어떤 눈팡이의 하렘에나 들어가라고. 모트는 당신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. 뭐라고 대장? 난 어떻게 될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. 우리 모두 이건에 관해서 모트가 옳다는 건 알지. 하지만 딱하군, 어리고 자존심 강한 사막의 공주니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 망신. 여자는 칼을 뽑아들고는 마치 광분한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모트에게 덤벼든다.